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오늘은 얼음공장님의 가난한 청년의 부자 공부 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파트 1에 나와 있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2편입니다. 전쟁터 같은 회사에서 지옥 같은 세상으로 저자는 마지막 직장을 그만두기 전 직장 내에 마련되어 있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채용 시장의 암울한 현황과 저자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우수함에 대해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일관성 있게 설명했지요. 그날 저녁 저자와 저자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계속 다닐까 봐요. 왜? 힘들다면서 회사에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제가 너무 못 참는 사람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상담을 받아 상담사는 그만두었대? 네, 아니요. 너랑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무슨 상담을 받아? 아, 저자의 터닝포인트는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결국 상담사도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었지요. 저자가 원하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인장 가서 주민에게 이 동네 살기 좋아요 하고 묻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지요. 고민에 고민을 더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결국 마지막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전처럼 취업하기 위해 애쓰지 않고 저자가 원했던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지요. 여행은 저자를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여행은 저자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과정이요. 뿐이요. 일부였습니다. 여행을 가서 저자 자신과 많은 대화를 했지요. 그리고 직장이 아니라 나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변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읽어온 책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특히 니체의 인생강에 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니체는 낙타는 타인의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히 견뎌야만 하는 존재를, 사자는 기존의 가치를 부정하고 스스로 원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는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자신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니체가 말하는 세 가지 삶 중에 사자의 삶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기의 삶을 살고 싶었지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자를 지배했던 낙타의 삶을 버려야 했습니다. 절대 쉽지 않았지요. 저자가 쌓아온 인생의 산 일부에 불을 질러야만 했습니다. 저자는 결코 직장을 다니는 게 나쁘고 자신만의 일을 하는 게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요.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서 자신에게 딱 맞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저자가 원했던 것은 자유였습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 괴로우면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다고 하지요.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쓸 자격이 있지 않은가. 이 말에 수많은 이유를 붙이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가 그랬던 것처럼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지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자신을 변화시킬 각오가 가장 강해졌을 때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믿고 죽을 각오로 맞서지 않으면 세상이 죽을 각오로 당신을 저 건너편으로 보내버리려고 덤빌 것입니다. 저자는 이 글이 마치 회사에 다니는 것보다 그만두는 것이 더 낫다는 메시지로 비칠까 우려스럽다고 하지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자는 직장이 나쁘거나 계약 조건이 불안해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고 하지요. 저자가 적응을 못 했기 때문에 그만두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일이 편하면 월급이 적어서 걱정이었고, 월급이 괜찮으면 정신과 체력이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바쁘고 힘들었지요. 업무의 경중과 월급에 대한 만족도가 동시에 좋아지면 이번에는 부서 발령이나 승진이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 나만의 전문성을 기를 수 없고 끝없이 직장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괴로웠지요. 게다가 저자의 상사들은 저자가 가장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불만은 많고 희망과 자유는 없어 보였지요. 저자 눈에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한마디로 저자는 직장을 그만둔 것은 모두 저자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저자는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고 저자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서 저자가 한 결심은 회사에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살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저자만의 인생을 설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직장을 그만두고 나왔을 때는 정말 막막했다고 합니다. 추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세상에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본 사람은 알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정작 내가 원했던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여유는 없다고 하지요. 온갖 걱정들이 가슴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자는 진짜 할 수 있는 일, 진짜 꺼내어 쓸 수 있는 숨겨진 재능을 돈으로 바꾸는 것에 집중하게 된 것이라고 하지요. 백수가 되어 인생을 되돌아보니 생존을 위해 쓸 수 있는 저자의 기술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발견한 것이 영어였습니다. 저자는 영어를 좋아했고 꾸준히 공부를 해왔지요. 영어로 생계를 해결하는 동안 병행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돈 공부였습니다. 수입과 연금이 없어진 대신 시간이 많아져 저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가장 먼저 경제적 자유를 원했습니다. 돈과 경제를 공부하니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모든 공부는 대부분 책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간절하면 뭐든 다 하는 법이라고 하지요. 필자는 이번 내용을 만들면서 다행히 저자는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원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장 그렇게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지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원하고 싶다면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현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완벽히 만들어 놓고 직장에서 퇴사를 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큼은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도 직장에 있으면서도 현금 흐름을 만드신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정의는 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말한 것처럼 간절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얼음공장님, 가난한 청년의 부자 공부,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